귀걸이에 대한 거를 본을 만들 텐데, 뭐 귀걸이는 실패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시프트에 여기서 지금 본을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 모드 가서 시프트 A를 누르면은 시프트 A를 누르면 본이 생기지. 야, 깜짝이야. 에디트 모드 가서 시프트 A 본이 생겼고, 이 본을 가지고 어디 갔어? 폰이 여기 있구나. 폰을 여기서 하고, 여기 딱 맞출 필요는 없고, 링이 여기니까 뭐 귀에 뭐 했다고 하고, 이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제 본으로 가서, 이 상태로 가서 선택한 다음에 포즈 모드 가서 이거에 대한 속성을 바꿔줄 건데, 이거에 대한 속성은 체인, 베이직 카피 체인으로 바꿔주고, 이거는 이름을 폴링 L로 해주고, 그러면은 이거로 해서 포즈에서 에디트 모드 가서 아마추어에서 시미트리 하면은 반대 생겼고, 반대는 아마 이름이 R로 자동으로 됐을 거야. 자, 됐고, 이 상태에서 얘 귀걸이는 여기에 붙어야 되니, 여기 이 본이 컨트롤 P 눌러서 킵 going, keep offset 누르고, 눌러서, 컨트롤 P, 어? 뭐지? 왜 parent가 뜨지? 이게 아까 전에, 쟤한테 붙었나? 잠깐만. 이렇게 이러면은, 자동으로 쟤도 붙어버렸네. 자, 이 상태에서, 아이고, 오디트 모드 가서 다시, 큰 웨트 리그를 해주고, 뭐야 이거? 이 체인 같은 경우는, 아무튼 하나는 무조건 안 되네. 본이 하나면은 안 돼. 오브젝트 모드 가서, 뭐, 오브젝트 모드 가서, 서브 바이드,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했으면, 아무튼 반으로 잘라줬으니까 다시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시 해보지 뭐. 그냥 오브젝트 모드 가서 안 되면은 다시 해주면 되는데, 그냥 해주면 되네.
그냥 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메탈리그를 다시 본을 지우고. 근데 요건 좀 맞춰줄 걸 그랬나? 맞춰주지 뭐. 다시. 아무튼 되긴 했어. 되긴 했는데 메탈리그에서 일부러 안 맞춰준 건데 뭘 이렇게까지 맞춰 그랬는데 맞춰주지 뭐. 됐으면은 어떻게 좀 맞았지? 해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다시 제너레이트 리그를 해주고, 그리고 하이드 시켜주고. 아, 지금 얘네도 지금 오브젝트가 지금 하나도 적하지 않아놔서 잘라내야 되겠네. 뭐야 이거? 우선 솔리드 모드로 가자. 어이씨, 부러지게 또 해놨네. 선택을 하고 컨트롤 P. 아, 아니구나. 피 세퍼레이트 잘라주고 얘도 피 눌러서 잘라주고 얘는 하나로 해줘야 될 필요가 얘도 잘라 줄 필요가? 우선은 귀걸이만 할 거니까 목걸이는 빼고 다시 Alt+H 오브젝트에서 아닌가? 뭐야? 뭘로 준비했지? 나 이거 저걸로 했나? 아, 저걸로 했었구나. 다시 엑스레이 모드는 저거 하고 머리카락은 하이드 시키고. 아, 솔직히 이거 할 필요가 별로 없었네. 필요가. 아씨, 귀걸이 머리카락 갈려서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하고 있었지? 뭐 아무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걸이 선택한 다음에 이제 리그를 선택하고 다시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리그를 선택하고 포즈 모드로 가서 요 선택된 리그에 따라 움직일 거야. 리그를 선택하고 컨트롤 P 본 이것도 다시 오브젝트 모드 가서 그걸 선택하고 포즈 모드 하고 리그를 선택하고 포즈 모드로 가서 선택된 리그를 다시 선택을 하고 컨트롤 P 본 이렇게 됐어. 이제 아, 저거는 저렇게 됐네. 그냥 오토메이트 웨이트라 그랬나? 뭐, 아, 여기 위에가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우선은 아무튼 귀걸이는 끝났어. 이상.